선생님께서 그 공교육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공교육과 한국에 있는 공교육을 보면 한국의 공교육이 훨씬 잘돼 있어요. 일단 교사의 질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공교육이 잘못된 공교육을 그 유태인들이 계속 그 요구를 해요. 미국은 공교육이 다 좋지는 않은데 뉴욕만 좋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그게 유대인 비중이 높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계속 학교에 인볼브를 하는 거예요. 왜 교과과정이 이러냐. 아이들을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 계속 요구를 하는데 한국은 멀쩡한 공교육을 엄마들이 망친 거예요. 사실은 공교육이 멀쩡한 공교육을 놔두고 이거를 커리큘럼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디민다는 대신에 아예 그거를 망가뜨리고 사교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교육은 당연히 여기게 됐고, 전 너무 놀란 게, 그 어떤 이제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아직 한글 안 띄고 왔냐고. 그러면은 저는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양성한 데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셔야 그렇죠. 되고요. 공교육에 해야 되는데, 아, 공교육에 그리고 학원 가라고 아, 가르치는 제가 이제 거야.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다 다릅니다. 한 교실에서 이해는 이거라고, 이해는 이거라고 다 다르게 교사가 접근해주고 컨설팅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서비스는 공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국가의 역할을 저는 망각하는 거로 생각하고 국방이 그렇고요. 의료가 그런데 왜 저는 학부모님들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하실 않고 왜 사교육으로 근데 해결하시는지 그게 좀 이제 안타까워요. 어머니들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오는 이제 성 격차 지수라는 게 있어요. 남녀가 얼마나 차별받고 그 차이가 크냐. 근데 우리가 차별이 전혀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는 문해력, 어떤 교육은 비슷해요. 그리고 건강. 여성과 남성이 다 건강해요. 그래서 그 1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에서는 127위예요, 여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이나 여성들이 돈벌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는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애를 키워봤는데, 애를 키운다는 거는 경력 단절이 아니라 이거는 군대 가는 것 같은 경력 강화야. 애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고, 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도 이렇게 여성들에게 되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야, 너 나중에 공부 소용없어. 이뻐서 시집 가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보수적인 어른들의 그런 아니, 근데 마인드도 그거는 맞는 것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좀 이슈가 된것 같고, 지금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2,500만 명은 여성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 여성들의 경제 그 뭐랄까요? 경제에 기여하는 그 비율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 연대 경영대학원 여대인데 그 경영대학원에 갔는데 그 금융 전문으로 하는 MBA 프로그램이 폐쇄가 된대요. 왜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 그 뭐에 거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영, 뭐 마케팅 이런 거로 관심이 있는데 지에 그중에 핵심인 금융은 너무 어려 보이고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아, 저기 주식 투자하는 건 나쁜 거야. 아니면 그런 잘못된 교육의 이제 산물이라고 근데 주식 투자도 잘하려면 일단 이제 경제를 왜 알아야 되고 또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 조니 대표님께서 쫙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진짜 지난 70년 동안 어떤 한국의 경제 교육자 또는 뭐 사범대 교수 뭐 교육부도 못한 일을 사실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도 중요하잖아요. 계속 신문도 그러니까 읽고 주식 공부를 투자라는 하고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아니 주식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그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서는 주식에서 절대로 돈못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서 보면 거기 그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고졸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기서 수습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트레이딩을 배운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왜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그 재미나냐면 서울대 나온 사람과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는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지. 맞아요. 내가 그 뭐 시험을 잘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투자가 못 돼요. 그 상상력 얘기하는 상상력이죠. 그 강방천이라는 그 투자자분도 전라도 섬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신 일도 없고 그분은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배우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분이 지도책을 보면서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지도를 찾아보면서 아 이렇겠지 하고 상상하신 그래서 자기 첫 번째 선생이 라디오와 지도였다. 그렇지.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 저랑 이번에 책을 같이 내요. 아 정말요? 역시 이번 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존이 선생님도 신문 배달도 하시고 막 이렇게 스트릿 스마트하게 어머니 영향으로 아니 그거 아니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육률이 높으셨고 저를 이제 서울에 떨어뜨렸지만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없었어요.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그럼 혼자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집이 어려워졌어요. 부도가 났어 아버지가 부도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나요. 막 그 은행에도 차압이 들어오고 딱지 붙고 굉장히 부잣집이었죠 사실은. 그때 거의 로스차일드랑 좀 비슷한 스토리가.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가 건설업 하셨던 거 네,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망했죠. 그래갖고 인천에서 큰 건설업 그 집도 다 뺏기고 차압되고 이제 그런 걸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얘기 나요. 그 나한테 정말 상 교육은 이제 신문 배달도 했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그 세검정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버스비가 5원이었어요. 버스 갈 때 5원, 올 때 5원. 그동안 도시락을 싸고 갔죠. 근데 너무 사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싶어. 다섯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빵이죠. 용돈이 빵원. 걸어가야 돼 이제. 광화문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검정에서.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애인 것 같아. 그 경험이 있대요. 아이스케키를 팔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야. 아이스케키 이러고 팔려다니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그 장사하자. 창업. 그래서 여섯 명인데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 하는 게 그래서 두 명이 한 조를 잃어갖고 한 명은 이제 그 가랑을 매기로 하고 한 명은 이제 소리 지르게 됐는데 가니까 이제 그 주는 거예요. 그 도매상에서. 원가가 거의 없지. 근데 하나에 5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매상 가격은 3개에 1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 마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하는데 무지하게 초조하잖아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팔아야 잘 팔리는지. 이제 그 당시는 그 생각이 없었고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돌아다니는데 이건 녹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리진 않아요. 생각 안 팔려요. 돌아다녀도. 근데 이제 딱 생각을 한 게, 사람들이 가장 사먹고 싶을 때가 어딜까? 그래서. 어딜까? 그래서 좋아. 산으로 올라가자. 그럼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목마르겠냐. 산 중턱에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완전 지도력의 달인이야. 그래서 이제 중턱에 갔죠. 갔더니. 그걸 생각하신 거야. 5분 안에 다 팔린 거야. 줄을 서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막 빨리 내려와서 다시 또, 뛰어갖고 팔고, 또 내려왔다 팔고, 그 오후 내내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동네 깡패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빙뜨는 사람 항상 장사가 잘 되니까 항상. 한 10명이 와갖고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잘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막 꼬마니까 뭐 그래서 이게 또 나한테 굉장히 이게 세금이구나 이게 그래서 로케이션에 대한 세금이구나 그리고 미치겠다. 또 하나 자리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루 오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녁이 됐는데 너무 돈 버는 게 신나갖고.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내려오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벤토리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구나 또 깨달게 됐지. 진짜 금융 모험생 맞네요.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 그게 이제 하루만의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그랬고. 그러네요. 내려왔어요. 지금 들어도 실감이 나요.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정산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팔았는데 다른 애들 다 노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그래갖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섯 명인데 제가 짜장면을 다 사주고 그 배당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당 70원을 줬어 내가. 내가 그 옛날인데 그렇구나.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가 5원이 없어서 그 버스를 못 탔는데 내가 70원씩 그 그래. 배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결국 그 다음에 내가 해갖고는 안 된다. 사람들이 와야지. 아니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그게 옛날 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뭔가.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스트릿 스마트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 미국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주스를 팔아보게 하고. 맞아요. 또 막 뭐 배지 같은 것도 팔게 하고. 카오시 하게 하고. 뭘 이런 기부도 받는 것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돈을 버는 목적이 또 뚜렷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살던 소방 소원이 순직을 했거나 그런 그 가족들을 도와주자. 구체적으로 내가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동네 아이들이 그 주스를 하루 종일 팔아서 그 돈으로 그 순직한 그 소방대원의 가족을 도와주는 것을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중요한 교육이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창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구경수 잘하는 거는 너무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다 AI에 대체될 직업들에 필요한 것이 구경수라고 생각하고 정말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제가 정말 이 책에 이제 나오는데요. 짐 로저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짐 로저스가 신문 배달을 하고 싶은데 거기 너무 깡촌이라 배달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문 보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땅콩을 파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사업은 또는 투자는 길거리에서 배우는 거다.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면서 얻는 거다. 근데 그분이 공부는 좀 잘하셔가지고 뭐 예일대 나오셨나? 아무튼 명문대 나오셨지만 그분이 내가 거기서 배운 것보다 사실은 길거리에서 배운 게 더 많다고 생각되셔서 물론이죠. 소로스하고 컨터펀트에 돈을 많이 버시고 이제 일찍 파이어죠. 일찍 은퇴 30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20년은 세계 여행만 하셨어요. 세계 일주. 책도 많이 쓰시고 뭐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그런 스트릿 스마트한 거, 또 세상을 보는 거. 그래서 근데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네, 분이 계속 이제 결혼을 아마 60 거의 가까우셔서 딸을 낳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웠는데 나중에 바뀌었죠. 너무 예쁜데 그 환갑이 넘어서 얻은 귀한 두 딸에게 선물을 그분이 준비하셨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이? 알아요. 뭐예요? 지구본 선물. 지도도 아니고 다섯 개 국어로 된 지구본. 그래서 그 딸들도 나 요즘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그런 저금통 그리고 그렇지. 저금통. 그러니까 저랑 조인 대표랑 약간 세트인 게 저금통 그죠? 저금하고 주식. 하고 근데 저금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저금통을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한테 도와줘. 그래서 이 돈으로 맞아.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게 처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맞아요. 그 아주 선한 부자가 되라 그런 그러니까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맞습니다. 금융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터 린치도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무슨 매니저셨는데, 펀드 매니저였는데,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이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그분은 약간 업그레이드 된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골프장 캐디 아르바이트. 근데 그걸 해보니 많은 정보도 듣게 되고, 또 이런 기업과 CEO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투자할 때도 도움 됐다. 그리고 그분은 같이 투자하는데, 직접 회사 가봐라.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막 호화롭고 이러면 그 회사는 안 된다. 굉장히 허름하고 그렇죠. 실용적인 회사가 장기 투자할 때 좋을 거다라는 그런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이따 처음에 이제 투자 그 회사가 스커터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하기 전에 기업 방문을 가야 된다는 거를 처음 시도하는 회사예요. 그 전까지는 재무제표만 보고 미국에서는 그냥 그것만 보고 했는데
공장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 회사를 이해하느냐. 그래서 그 CEO도 만나보고 그 회사를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현장 조사의 중요성. 그렇죠. 그게 전부 중요하지.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 본인도 이제 좋은데 MBA 나오셨는데 솔직히 명문대나 MBA 가서 내가 배운 거 별로 없다. 없지. 오히려 내가 골프장 캐디하면서 배운 거 그리고 발로 뛰면서 나 어떤지 확인한 거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신문 읽고 그렇죠? 똑같은 데 있으면 똑같은 의사결정밖에 못하고 새로운 기회 포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데 가보고 그렇죠.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래야 새로운 종목도 발굴하고 내가 정말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 제가 있던 회사에서 그 펀드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부동산 펀드의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펀드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이제 미국 밖에 있는 부동산 사면 제가 궁금했죠.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너는 어느 걸 제일 중요하게 보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무 신기했어요. 화장실 보고 투자한대요. 아, 화장실. 이 건물이 얼만큼 잘 관리가 됐는지 화장실을 보면 아, 이 회사 이 빌딩을 가치가 있겠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 펀드 매니저는 그 한국에 왔을 때 저랑 같이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유심히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걸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막 그 당시에 막 게임을 한다든가 주식 투자 막 스크린을 본다든가 현장 확인. 아 그러면 이 회사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제 막 빌딩을 크게 짓고 막 그 회사가 막 돈을 버는데 막 그 사업을 막 그 굉장히 몇천억 대고 줄 때 그때는 그 주식을 좀 팔아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제 책에도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 문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큰 건축물을 짓고 안락해지는 순간 그 문명이 몰락하고 또 기업도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게 보여요. 그게 이제 개인들한테도 어플라이 되는 게 저도 이제 그 부자처럼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환장을 확인하니까 제가 존이 대표님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정말 지하실에 가장 조그만 방에 정신없는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아 존이 대표님은 진짜 찐이시구나 제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요 맨날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요새는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 정말 그 스트릿 스마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하시는구나. 아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보통 대표라 하는데 대표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기사 딸린 차 보고 아니 사실은 다니고.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네. 근데 한국은 더 불편해요. 오히려 왜냐면 자전거가 너무 그 제가 오늘 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막 하는데 자전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를 타지 않았을 때 막 교통 막히죠. 그다음에 기사한테 전화 걸어야 되죠. 왜 그런 것보다 자전거 타고 가면은 훨씬 더 빠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식의 차이인 것 같고. 제가 그 정말로 제가 우리 특히 오늘은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 정말 이 리밋이 하늘이에요. 스카이 더 리밋. 정말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근데 그럴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잘못된 편견으로 아이를 박스에 가둬서 그 아이가 그 자라나고 싶은 거를 그냥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 이제 아이들을 21세기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거는 부경수가 아니다. 상상력이고 밖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야 그리고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자. 그러면 국력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지금 한국은 거기에 그 지금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 갈림길이야. 갈림길이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하면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면 정말 유대인을 능가하는 훨씬 능가하죠. 그런 민족도 될 수 있고 만약 지금 옛날 같은 방식으로 그냥 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일본처럼 옆에 나라처럼 되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꼭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린 시절이 되게 좀 어렵거나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잘 현장에서 적응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가 지도를 펼치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때 정말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제가 가장 현실 제랑 가장 가까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범대학 제가 지리교육과 출신인데 저희 황만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신사고 막 이렇게 대금도 배우시고 멋있는 분이셨는데 청빈하시고 근데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근데 과천에 그 옛날 연탄 아파트 2층에서 사셨거든요. 조그만 아파트 방 3개짜리. 근데 굉장히 검소하셨어요. 근데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유명대 나오고 이제 로스쿨까지 나서 지금 변호사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약간 굉장히 귀엽고 창의적인 애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천에 초등학교 보냈는데 맨날 혼나고 오는 거야. 수업시간에 집중은 안 하고 맨날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공책에 쓰라는 건 안 쓰고 이렇게 막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분이셨어. 그래서 그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혼나고 와도 품어주고 넌 잘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가 과천이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노는 분위기였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서 정말 실컷 놀고 만화 그리고 학교 가서 혼나고 말썽꾸러기고 다시 집에 오고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합니다. 아트를.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MIT 공부도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야 우리 지금 스타트업 하는데 너 좀 같이 하지 않을래? 우리 좀 디자이너가 필요해.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구글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글 보면 네이버도 그런 거 있지만 이렇게 검색창에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데니스 황이라는 그 친구가 그린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포켓몬고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괴물들을 없애는. 그래서 그 포켓몬고도 그 친구가 이제 분사 나이안틱이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개발해서 뭐 돈 엄청 벌었겠죠. 그 수익이. 그래서 배당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요. 그 변호사 아들 집에서 안 사세요.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 변호사 애는 맨날 시달리고 일도 너무 많고 그냥 찌들어 사는데 공부 잘하는 모범생. 그죠? 근데 정말 창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일부러 못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 없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거는 너무나 짧은 그러니까 좁게 본 시각이고 좁은 시각이고요. 예. 아이들이 뭘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 우리 한번 너 그거 이걸 실현하려면은 어디 가서 하는 게 좋을까? 아까 어디? 그렇죠? 아이스케키 어디? 그죠? 야, 이거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 네가 어디로 가면 행복할까? 그거를 자꾸 이제 지도를 그렇죠. 펼치면서 얘기를 나누면 그리고 그게 진로 교육 아닌가요? 그게 나아갈 길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유태인들은 그 엄마가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엄마가 교육을 하는 대신에 학원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아이가 잘 될 확률은 점점 떨어지죠. 학원은 그 시험을 잘 보게 도와주는 곳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10년 안에 우리나라 입시시장은 다 붕괴될 거다. 인구 그렇지. 구조상 이제 지도를 펼치고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가야 이 아이의 살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딱 하셔서 제가 맞습니다. 저 지리학자로서 동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굉장히 옛날 얘기죠. 90년대 초에 네. 손정희 씨를 만났어요. 아, 그러셨어요?